그렇습니다. 최근에 네. 주식시장이 약간 출렁출렁했잖아요. 특히 네네. 미국 시장에. 네. 근데 이제 가장 컸던 이슈가 뭐 인플레이 숫자가 높게 나왔고 네. 그거에 따라서 테이퍼링 이야기가 나오고 네. 또 이 연준의 연준 위원들의 스탠스들이 조금씩 이 긴축적으로 돌아서는 테이퍼링 네. 쪽으로 바뀌는 것 같은 네. 뭐 점도 표상에도 그런 게 나왔고 등등등해서 특히 이제 우리가 2013년도에 버냉키 쇼크를 해갖고서는 왜 네. 테이퍼 텐트럼이 있었잖아요. 네, 네, 네. 그 버냉키 의장이 그 당시에 테이퍼링 이야기했을 때 시장이 막 한번 충격을 쾅 받았잖아요. 그래서 네. 그런 거에 대한 대자비도 있고 해서 어쨌든 시장이 지금 인플레 숫자 그다음 네. 인플레 숫자는 지금 높게 나오고 있잖아요. 네, 네. 테이퍼링 이거 네. 되게 약간 부담스러워하는데 네. 지금 신센터장 이야기 들어보면 뭐 그렇게 겁낼 건 아니다 이런 건가요? 어떻습니까? 네, 중장기적으로 아까 제가 한국 시장도 그렇고 네, 주가도 네. 그렇고 뭐 크게 걱정할 건 아니라고 봅니다. 그런데 네. 이제 문제는 아까 데이터가 흘러내리는 과정에서 저희는 7, 8월 정도에는 한 번 정도 코스피 기준으로는 10% 안팎의 조정은 한번 거치고 갈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요. 10%면 큰데요? 네, 큽니다. 근데 과거에도 보면 네. 테이퍼 이슈라든가 금리 인상 이슈가 네. 있었을 때 한 10% 정도 이상 조정받았던 적은 있었죠. 또 많이 네. 있었거든요. 네. 그렇죠. 네. 조정폭이 짧으면, 조정 기간이 짧으면 깊이가 깊었고 네. 지금처럼 조정이 좀 길어지면 폭이 그래도 한 10% 안팎 정도로 네. 이루어졌던 걸로 기억을 하고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금은 뭐 큰일 없을 것처럼 생각하지만 네. 실제로 데이터들이 흘러내리고 기업 네. 실적이 아 이거 증가율이 확연하게 좀 하반기 좀 둔화될 것 같고요. 네. 이런 부분들이 더해지면 그리고 이제 지금도 인프라 투자에 대해서도 미국의 인프라 투자가 규모가 굉장히 작아졌지 않습니까? 반 정도 됐죠. 네네. 원래 했던 것 중에서. 네. 그래서 네. 이런 부분들도 지금은 뭐 한다 합의했다라는 걸 포커스를 네. 맞추지만 실제로는 금액이 작아져서 또 네. 주가가 위로 치고 올라갈 힘도 현재로서는 그렇게 강해 보이진 않습니다. 네. 그래서 한 뭐 7, 8월 정도에 그동안 PE가 너무 높아서 네. 부담이 있었다라는 부분을 좀 해소를 하고 다시 그 밸류에이션이 올라가는 그런 흐름을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단기적으로는 아까 7, 8월의 조정을 조금은 생각을 그래요.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근데 물론 이 조정이 네. 근데 조정을 네. 이야기하시는 그 근거는 뭐죠? 네, 말씀드린 대로 첫 번째는 네. 아까 7, 8월이면 사실 뭐 네, 이제 거의 얼마 안 남았잖아요. 네, 거의 다 왔고요. 네. 일단 조정에 대해서는 저는 긴 호흡에서 예, 네. 그러니까 긴 호흡에서 추세가 꺾이는 건 아닌데 네. 중간에 일시적인 조정은 있을 수 있을 것 같다. 네네네. 그 근거가 지금 말씀하신 약간 네. 데이터 슬로잉하고 또 뭐를 보시는 거죠? 데이터가 흘러내리는 부분이 있고 두 번째는 6월 달 FOMC 때 우리가 봤지만 9월 FOMC를 앞두고서는 네. 연준의 금리 인상 속도나 시점이 좀 빨라질 거라는 부분이 반영될 리스크가 좀 있어 보입니다. 예를 네. 들어서 지금 점도표상으로 2023년 말까지 미국의 기준금리가 50bp 인상되는 것까지는 우리가 확인했는데요. 네. 이번 점도표 보면 2022년 말 점도표도 지금 연준 멤버들 18명 중에 네. 7명이 2022년도에 금리 인상에다가 점을 찍고 있습니다. 그렇죠. 네. 그러면 2명이 더 늘어나면 동률이고 3명이 늘어나면 2022년 말 앞으로 당겨집니다. 네. 2024년 말 기준도 이제 새로 공개가 9월 달에 됐는데 그때 지금 상황으로 지금 현재 선물 시장에 반영돼 있는 파생상품 시장에 반영돼 있는 레벨로 봤을 때 뭐 1.5% 언저리 정도로 점도표가 나온다고 하면 아까 제가 2025년 말까지 다 반영돼서 안정된다고 말씀드렸는데 현재는 지금 적정한 수준까지 내려왔거든요. 장기 금리는요. 네. 그래서 그런 좀 22년 말로 땡겨지거나 네. 24년 말이 1.5 정도 올라가면 네. 여기서부터는 사실 장기 금리가 한 번은 더 좀 반등을 해야 되는 상황이 네. 될 거고요. 그 과정에서 저는 테이퍼에 의한 주가의 네. 조정 가능성은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9월 FOMC니까 그 전에 많은 논의들이 있을 것이고 네. 그런 흐름들이 시장에 반영된다고 보는 거죠. 너무 빨리 보시는 거 아닙니까? 그 저는 생각에 네. 뭐 저는 약간 좀 다르게 생각하는데 물론 네네. 이제 중간에 한번 네. 테이퍼링 이슈 때문에 네. 주식이라고 하는 게 뭐 조정 없이 계속 갈 수는 없는 거니까 중간에 한번 조정은 네. 있겠지만 7월 정도는 뭐 2분기 실적들도 워낙 좋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네. 테이퍼링에 대한 충격은 우리가 한번 시장에서 한번 이미 한번 걸렀잖아요. 네. 걸르고 해서
시장이 한번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던데. 네, 만약에 저는... 온다 그러면 8월 정도에 이제 네. 잭슨홀 미팅 하잖아요. 네, 네. 네, 그때쯤 한번 이야기 나오면서 경계감이 네. 생기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던데 조금 저는... 더 빨리 보시는 거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드는데. 저는 뭐 멘트보다는요. 멘트보다는 네, 네. 뭐 데이터들이 좀 변하는 속도나 네. 폭을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네. 기업 실적도 물론 뭐 원자재라든가 소재 업종들 실적은 좋아 보이지만 네. 뭐 자동차나 반도체 쪽은 뭐 공급 차질 이슈가 있었기 때문에 네. 좀 쉬어갈 가능성이 있어 보이고요. 네. 시장이 예상하는 것보다 조금은 낮게 나올 가능성이 있어 보이고 뭐 무엇보다 근데 뭐 이 부분은 꼭 좀 짚고 네, 말씀드리고 네. 싶어요. 그러니까 7, 8월 정도에 조정을 말씀을 드리지만 네. 지금의 조정은 강한 상승 추세장 속에서 나타나는 10% 조정이기 때문에 네, 네. 이거를 가지고 현금 비중을 늘려서 대응하거나 이런 전략은 저는 옳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렇죠. 이 조정을 말씀드리는 네. 이유는 오히려 이 조정 이후에 색깔이 네. 상반기에는 주로 경기 민감 업종, 그다음 가치주, 네. 뭐 원자재 소재 업종들 이런 쪽이 좋았다면 이미 상반기에는 네. 그런 것보다는 네이버 카카오가 좋았죠. 플랫폼이 워낙 좋았죠. 상반기보다는 네. 상반기에는 이제 주로 그 가치주가 맞는 것 같고요. 그렇지. 네이버 카카오가 지금 올라가기 시작한 건 얼마 뭐 최근에, 안 됐습니다. 근데, 맞습니다. 예, 그래서 5월 말, 6월 정도부터는 네. 소프트웨어나 인터넷 미디어 정도부터 시작해서 성장주들이 네. 저는 하반기에는 네. 아웃퍼폼할 거라고 보고요. 테이퍼 이후에는 뭐 친환경이나 네. 아니면 뭐 조금 더 게임이나 조금 더 그 네. 뭐랄까 더 먼 미래 이익을 네. 가지고 가는 그런 업종들이 좀 좋을 것으로 네. 보고 있습니다. 업종에 대해서 성장주를 더 매수하시거나 아니면 네. 교체 매매하는 정도의 전략으로 활용하실 것을 뭐 권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뭐 이 테이퍼링 이슈나 아니면 네. 뭐 금리 이슈나 또 무엇보다는 시장이 많이 올랐잖아요. 네네. 그리고 또 보시는 거는 이제 그 거시 경제적인 측면에서 모멘텀의 하반기에는 상반기보다 약간 좀 슬로우해질 거다 네네. 이런 것들을 네. 선반영해서 조정이 한번 있을 것 같다 이런 네. 얘기신데 네. 그렇지만 이건 추세가 바뀌는 건 아니기 맞습니다. 때문에 네. 그 조정을 이용해서 자기 포트폴리오를 리밸런싱하는 그런 기회로 삼는 게 좋을 것 같다 이런 맞습니다. 얘기시잖아요. 맞습니다. 그렇죠? 네. 그 리밸런싱 얘기가 나왔으니까요. 네. 원래 저거 하시잖아요. 글로벌 자산 배분 하시잖아요. 네네네. 지금 이제 우리 시청자분들도 뭐 개별 주식도 하시지만 네. 이제 뭐 해외 주식도 하시고 네. 또 원자재 펀드에 가입도 하시고 다양한 네. 형태로 네. 투자하시는 분들도 있고 해서요. 그런 관점에서 자산 배분 관점에서는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네. 저희가 자산 배분의 경우는 리포트도 내지만 네. 저희가 내는 리포트를 통해서 실제 EMP를 사용해서요. 네. 상품을 자문하고 저희 회사 레분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EMP 뭐 네. 시청자분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EMP라고 하는 거는 네. ETF를 갖다가 네. Management Portfolio에서 맞습니다. 네. ETF로 포트폴리오를 짜서 네. 조금씩 비중 조절하면서 네네 맞습니다. 제가 공무원 점검에 있을 때 처음 했던 겁니다. 네네. 이제는 이제 그 부분이 많이 그때 대중화되기 시작했고요. 그때 제가 처음으로 EMP 펀드라는 걸 만들어서 해봤었어요. 네네. 아 그때... 그거 지금 네. 그러면 자문형 랩으로 합니까? 네네 지금 랩으로 출시됐어요. 아, 증권에서. 네 저희가 저희의 뷰를 그대로 담아가는 뭐 심포니 랩이란 랩도 있고요. 네. 그리고 저희 본사에서 운영하는. 본사 운영의 랩도 이제 저희의 MP를 가져다가 네. 조금 변형해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수익률은 상당히 양호하고요. 네. 기본적으로 주식 비중을 60%에서 70% 사이를 계속 네. 가져가고 있고 지난 팬데믹 이후에 많이 비중을 늘렸고요. 네. 지금은 채권 비중을 채권의 비중을 조절하는 것보다는 아까 금리가 단기 금리는 올라오고 장기 금리는 안정되는 구간이기 때문에 네. 채권의 비중을 조절하는 것보다는 차라리 장기채 비중을 좀 줄이고, 네. 좀 늘리고, 단기채 비중을 좀 줄이는 이런 전략을 쓰고 있고요. 지난달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시점부터는 저희가 미국의 성장주 네. EMP ETF를 좀 담아서 네. 좀 가고 있고요. 작년 가을 이후에 이제 친환경 ETF들도 조금씩 그 미국의 친환경 ETF나 중국의 친환경 ETF를 좀 담았었습니다. 작년 뭐 가을 연말 정도. 연초에는 워낙 좋았죠. 네네 지금. 맞습니다. 네. 그 성과가 좋았고 최근 들어서 올해 상반기에 봄에 네. 그 성과가 좀 안 좋았고요. 그렇죠. 최근에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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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죠. 그래서 그 부분이 이제 최근 들어서 다시 조금 아까 성장주하고 같은 맥락에서 네. 올라가고 있어서 네. 전체적으로는 뭐 지금 성장주, 친환경. IT 이런 쪽을 조금 더 오버웨이트하고 있고요. 네. 지역적으로 보면은 그동안은 주로 미국 일변도의 오버웨이트였다면 네.
이제는 뭐 친환경 비즈니스라든가 신산업을 좀 잘 하고 있는 한국과 중국 비중을 조금 더 평소보다는 좀 더 가져가고요. 유럽 비중도 미국보다는 뭐 더 많지는 않지만 네. BM 대비해서는 뭐 비슷한 수준으로 가져가고 네. 있는 중입니다. 그 자문사 랩이라고 하는 게 몇 년 네. 전에 그때 이제 2008년 금융위기 이후에 네. 중국이 그 투자를 확 확대할 때 네. 그때 뭐 자문형 랩이 한번 붐 차정 바람 불 때 네. 그때 붐이 있었잖아요. 네, 네. 최근도 그 랩 같은 게 좀 돈이 들어오나요? 랩 쪽으로는 자금이 많이 들어오고 있고요. 아 그래요? 네네. 네. 오히려 뭐랄까요? 자산운용사의 어떤 펀드에 들어가 있던 컨셉을 네. 자문형 랩에다가 그 네, 포트폴리오를 네. 얹어서 랩으로 출시하는 경우도 요즘에는 굉장히 빈번하게 제가 보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그러면 네. 이제 조금 자산 규모가 크시고 또 글로벌 투자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증권사의 자문형 랩도 투자하는데 좋은 툴이 될 수 있다는 네, 생각이 드네요. 네. 지금 자연스럽게 이야기가 나왔는데요. 뭐 성장주, 가치주 이런 네. 이야기들을 많이 하는데 네. 저는 사실 개인적으로 그 분류에 동의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네. 우리가 전통적으로 얘기할 때 성장주, 가치주를 얘기하면 늘 이야기했던 밸류에이션 지표가 네. 뭐 PER이나 네. PBR 이런 건데 네. 네. 저는 뭐 지금 밸류라고 하는 게 그렇고 그런 걸로만 저 진단할 수 없는 거니까 네, 근데 네, 어쨌든 맞습니다. 뭐 네. 지금 이제 시장에서 통칭하는 뭐 네. 성장주, 가치주 이렇게 놓고 보면 예. 말씀하신 대로 올해 상반기에는 좀 가치주, 네. 작년에는 성장주 워낙 아웃퍼폼했으니까요. 네, 네. 향후 하반기는 성장주 쪽을 조금 더 좋게 보시는가 봐요. 뭐 성장주, 가치주의 분류는 뭐 저희도 단장님하고 똑같이 이게 과연 이 분류가 좀 애매하다라는 생각을 네네. 하지만 뭐 고객들이 워낙 이제 그렇게 분류해서 질문하시고 네네. 답을 하시기 때문에 네네. 또 성장주 하면 삼성전자가 성장주냐라는 논란도 네네. 또 있는 네네. 것처럼요. 근데 저희는 성장주의 기준을 물론 뭐 이런 비교할 때 밸류에이션은 PER이나 PBR을 보지만 네. 성장하는 기업은 무엇인가라고 봤을 때는 일단 매출액이 늘어야 된다라는 게 가장 큰 기준이라고 봅니다. 그런 의미에서 삼성전자는 지금은 사실 성장주라고 보기에는 조금 지난 한 몇 년 동안은 좀 어렵지 않았나 싶고요. 그런데 앞으로는 매출액에 대한 이 전망치들이 빠른 속도로 올라가고 있으니까 앞으로는 성장주로 분류될 가능성은 있다라고는 보고는 있습니다. 저하고는 다르네요. 저는 네. 성장주는 대한민국에서 장기적으로 봤을 때 네. 가장 강력한 성장주라고 보는데 네네. 어쨌든요. 네. 뭐 장기 금리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하반기가 네. 하반기에는 좀 더 안정된다고 보고 있고요. 네. 그리고 하반기에는 성장이 조금 더 희소한 시대가 될 거라고 보는 겁니다. 성장이? 희소한 시대, 시기. 아, 네, 네. 라고 보는 거죠. 이제 베이스 이펙트도 없어지고. 네네. 올해 네네. 상반기에는 사실 뭐 이익 성장률이 50%가 넘는 기업들이 뭐 엄청 많았고요. 그렇죠. 네. 밸류에이션은 코스피가 뭐 PER 14배 후반까지 갔었으니까 네. 대부분 비싸다라는 평가가 있었기 네. 때문에 사실 가치주가 그 가치주가 희소한 그러한 시장이었어서 이제 가치주가 우위에 있었다면 네. 하반기에는 그 이익이 지금 정도 속도로 늘지는 않을 것 같고요. 기울기가 좀 완만해지고 밸류에이션은 뭐 11배 수준으로 코스피가 내려와 있기 때문에 11배라고 하는 거는 지나간 게 아니고 2021년도 네네. 이익 기준인 거죠? 맞습니다. 12개월 네. 포워드 기준으로 포워드로? 네네. 네네. 지금 11배 중반 정도까지 왔기 때문에요. 이제부터는 사실 성장이 오히려 좀 더 희소한 그런 시기로 하반기에는 저희는 이제 보고 있는 겁니다. 네, 그런 네. 의미에서 하반기에는 기본적으로는 가치주에서 성장주로의 로테이션. 네. 그중에서는 아까 지금 당장은 삼성전자라기보다는 네. 아까 미디어 엔터나 뭐 소프트웨어 쪽이 현재이고요. 네. 네. 테이퍼를 거치고 나면 뭐 친환경이라든가 뭐 아까 말씀드린 뭐 게임이라든가 이런 조금 더 긴 호흡의 성장주 이런 쪽을 추천을 드리고 있습니다. 또 하나 하반기에 저희가 보고 있는 것은 네. 상반기에 가장 핫했던 것 중에 하나는 공급 병목 이슈였지 않습니까? 네. 네. 그래서 공급 병목 현상이 피해주와 수혜주가 있었는데요. 네. 수혜주는 주로 뭐 원자재나 소재 업종, 철강 뭐 이런 쪽이었고 피해주는 IT, 가전, 뭐 자동차 이런 완성차, 완성이나 셋업체들 아니었겠습니까? 네. 네. 이런 부분들도 이제는 그 하반기에는 이 두 개가 바뀔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아까 2분기 실적은 이쪽에 현재 수혜주들의 2분기 실적이 좋을 때 그렇죠. 그때 좀 갈아타는 전략들을 좀 추천을 드리고 있고요. 네. 이런 가수요가 폭발해서 가격이 올랐던 이 경험은 우리가 작년에 마스크 대란에서 많이 확인을 네, 했으니까요. 네. 그때도 자연스럽게 공급이 늘어서 해소되는 게 아니라 정부가 개입해서 보통은 이런 게 해소가 되지 않습니까? 공급 병목은.
중국이 좀 하고 있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네. 중국이 지금 철강의 네. 가격 규제하면서 5월 중순부터 네. 철강 가격이 좀 둔화되고 있고 증가율이 네. 좀 내려오고 있고 마스크 당시에도 정부가 공정 마스크 하면서 이제 가격이 떨어지기 시작했기 때문에 지금 이미 어느 정도 시작이 된 것 같아요. 그래서 네. 실적이 반짝 2분기 실적이 괜찮을 때 네. 이런 피해 근데 뭐 마스크를 생산하는 업체들이 결국은 가격들이 많이 내려와 있기 때문에 네. 똑같이 이제는 하반기에는 자동차를 저희가 특히 그래서 좀 좋게 보고 있습니다. 자동차. 그동안 피해를 네. 받던 자동차가 네. 이제 수혜주로 넘어오고 네. 그동안 수혜를 받던 업종들이 조금은 상승률이 좀 둔화되는 예, 그런 흐름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럼 뭐 단적으로 얘기해서 포스코보다는 현대차가 낫다. 제가 뭐 말씀드리기는 좀 그렇고요. 아니 저도 네. 자동차를 좋게 봐요. 네. 왜냐하면 자동차가 옛날에는 어떻게 보면 좌초자산이었잖아요. 그런데 네. 이제 지금은 이게 자율주행 전기차로 넘어가면 네. 이 지금 어떻게 보면은 뭐 캐시카우 플러스 성장 스토리를 갖고 있기 때문에 네. 그리고 또 스마트폰은 이거 100만 원짜리잖아요. 네. 자동차는 5천만 원짜리잖아요. 네. 그래서 뭐 롱텀으로도 그 성장 스토리가 있어서 네. 저도 뭐 괜찮게 봅니다. 네. 그러니까 말씀하신 네. 아까 삼성전자도 뭐 분명히 변신하는 지금 과정이 네.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 과정에서의 삼성전자는 저는 뭐 훌륭한 성장주라고 생각하는데요. 지금 당장 삼성전자를 담을 거냐에 대해서는 네. 현재는 조금 몇 달은 조금 네. 다른 호흡이 있지 않겠는가라고 보는 겁니다. 그렇죠. 짧게 보면 그런데 네. 저는 뭐 제가 30년 동안 이 시장에서 주식을 했는데 네. 쟤는 뭐 그런 관성이 있어서 그런 건지 모르겠지만 네. 장기적인 투자를 하기에는 삼성전자만큼 좋은 게 없다는 게 좀 제 지론. 그 부분은 뭐 100% 동의합니다. 네. 그 아까 미국 성장주 이야기 나왔는데요. 네. 뭐 미국 성장주 하면은 네. 뭐 그 지수를 이야기하면 나스닥. 우리 이제 나스닥과 다우를 이렇게 보잖아요. 네네. 그러면은 지금은 이제 미국 주식에 투자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잖아요. 네. 그래서 미국 성장주를 투자할 때 어느 쪽을 좀 이렇게 관심 있게 보고 네. 어떤 지표들을 보면서 네네. 우선 이제 미국 성장주 이렇게 얘기하면 뭐를 투자해야 됩니까? 호흡에 따라 좀 다른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저희는 주로 아까 제가 자문형 상품을 랩으로도 출시하고 네, 있다고 네. 했지만 저희가 펀드도 자문을 하고 있는 게 하나 있는데요. 네. 미국의 대표 성장주 펀드를 네. 자문을 하고 벌써 한 1년 사이에 뭐 자금이 뭐 2천억 넘게 현재 네. 리테일로만 모여 있는 상태입니다. 수익률도 괜찮고요. 이 컨셉은 어떤 컨셉이었냐면 지난 10년 동안의 미국의 성장주는 주로 대형 기술주였습니다. 네, 나스닥 100이었죠. 네네, 네. 대형 기술주였는데 이제 이 기업들은 주로 인프라였고 네. 플랫폼이었고 유틸리티이기 때문에 앞으로의 10년의 성장주는 이들이라기보다는 이들의 성장은 굉장히 안정적으로 가고 S&P 500하고 유사한 정도의 수익률로 가면서 이 플랫폼 위에서 오히려 비즈니스를 하는 뭐 예를 들면 콘텐츠라든가 공유 경제라든가 뭐 디지털 헬스케어라든가 게임이라든가 이런 업종들 친환경 업종들 이런 기업들이 향후에는 10년 동안에는 이 업종들이 성장주가 될 거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예. 우리가 스마트폰이 나왔을 네. 때는 스마트폰을 만드는 애플 같은 회사가 성장주였지만 맞습니다. 스마트폰이 보편화되고 나면 네. 애플이 아니라 스마트폰에 뭔가 들어가는 소프트웨어나 애플리케이션이나 이거로 활용한 이커머스나 이런 게 성장주가 되는 그렇죠. 것처럼 예. 이미 지금 말씀하신 대로 플랫폼을 만들어 놓은 위에 네. 무언가 서비스를 얹을 수 있는 그런 기업이 성장주가 될 거다 이렇게 맞습니다. 보시는 거죠? 네. 스마트폰과 자율주행차가 이제 두 개가 플랫폼이 네, 되는 거고요. 네. 이게 옛날에는 유틸리티였던 거죠. 그렇죠. 뭐 철도, 네. 뭐 전력, 통신 그럼요. 뭐 이런 거랑 같은 개념이기 네, 때문에 네. 이 기업들은 앞으로는 꾸준하게 안정적으로 성장하고 이익을 내고 배당을 주는 기업으로 바뀌면서 네. 성장 기업이라기보다는 성숙 기업으로 바뀌어갈 것 같고요. 네. 그 기업에 지금 바뀌는 초입 단계라고 보고요. 네. 긴 호흡에서는 아까 말씀드린 친환경 비즈니스를 가는 기업들, 아까 네. 플랫폼을 기반으로 성장하는 기업, 비즈니스 하는 기업들을 네. 사셔야 되는데 이 기업들은 사실 사이즈가 작습니다. 예, 작아서 주로 펀드로 투자하는 게 저희는 맞다고 생각하고 어떤 기업이 10년 뒤에 아마존이 될지 10년 뒤에 뭐 네. 구글이 될지 모르니까요. 네. 예, 그래서 지금은 이런 기업들을 모아놓은 산업이 성장하는 건 명백한데 네. 어떤 기업이 승자가 될지 모르니 이 기업들에 대해서는 조금 더 긴 호흡에서 펀드로 투자하는 게 맞다라고 펀드 생각합니다. 펀드 말고 ETF 있으면 하나 투자해 주시, 소개해 주시죠. 왜냐하면 지금 네. 투자자들은 다 자기가 직접 하고 싶어 하잖아요. 네네. 혹시 관련된 ETF가 있으면 좀. 저희가 지금 현재 네. 제가 이게 좀 조심스러운데요. 네. 아니 그거와 네. 관련되어 있는 ETF를 얘기해 주시면 되죠. 네네, 저희 지금 포트폴리오에 들어가 있는 ETF 몇 개만 네네. 제가 지금 생각나는 걸 소개해드리면
VUG나 VOOG라는 그 S&P 500의 대형 성장주 혹은 뭐 전체 성장주를 담아 VOOG라고 하는 거는 ETF의 티커입니다. 티커죠. 네네. 네, 이런 그 대형 성장 VOOG 같은 경우 대형 성장주를 담고 있는 것이고요. 네네. VUG는 아마 전체 S&P 500의 성장주를 담고 있는 상품이고 또 ICLN이라는 상품은 미국의 친환경 기업들을 담고 가는 또 ETF도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런 것들이 뭐 주로 참고하실 ETF들이요. 아, 고맙습니다. 오늘 나오셔서요. 뭐 다방면에 대해서 아주 깊이 있는 이야기를 많이 나누신 것 같고요. 너무 감사드리고 다음에 또 한번 기회 될 때 나와서 이야기 시켜 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예.